지난 10월이었죠. W 히어 앨범 발매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나온 건데 어때요? 오랜만에 함께 활동하는 소감이? 네, 일단은 항상 매 앨범을 낼 때마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아직 음원 발매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설레기도 하고 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12시에 자서 3시에 다시 일어났다가 잠을 또 못 잤어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이제 또 밤을 홀딱 새고 지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오늘 뭐 긴장되기도 하지만 많은 팬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이 후유예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앨범 명은 후유고요. 뉴이스트 W의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사와 그리고 현재 뉴이스트 W의 모습들을 교차적으로 좀 덮고 싶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뭔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나왔던 앨범 W 히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하기도 했지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더 신경을 쓴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타이틀곡인 데이자부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해봤던 라틴팝이라는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 가지 뭐 이렇게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노래, 퍼포먼스, 그리고 비주얼 모든 면에서 좀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한테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을 받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사, 작곡을 함께한 백호가 좀 좋은 곡을 써줘서 좀 더 아마 좋지 않을까, 저희들한테 있어서 최고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제가 앨범을 미리 봤거든요. 근데 거기 매 장마다 백호 씨 이름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백호 씨는 어때요? 이번 앨범의 참여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 있었어요? 에피소드요? 우선 타이틀곡 대자분은요 이제 개곰주 씨 랑 그리고 뭐 다른 평화 한 명이랑 저랑 사이판 가서 써온 곡이거든요. 네. 네. 뭔가 놀러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좀 자유로운 느낌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사이판 하면 여행 가는 건데 그러면은 네. 곡을 쓰기 위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허락을 받고 가야 되니까 저는. 네. 곡을 써오겠다 가서 약간 핑계 겸 네. 네, 겸사겸사 해서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럼 사이판에서 몇 곡 완성이 왔나요? 사이판에서요? 완성 이제 데자부는 이제 거기서 썼고 네.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북극성이란 노래도 이제 이런 노래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아니 네. 우리가 일상을 좀 벗어나서 여행을 하면 뭔가 새로운 감성이 들기 마련이니까 그곳에서 탄생한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 끝에 탄생한 앨범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욱 높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이번 앨범 할 얘기가 참 많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마음에 드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세이클로버라는 그걸로 이제 저희 앨범을 표현하고 싶어요. 네. 이제 세이클로버의 의미가 행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세이클로버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의미가 있네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을 때 오히려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을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앨범을 만드는 뉴스W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론 씨는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거 한 며칠 전에 얘기한 건데 네. 이제 팬들한테 이제 약간 살짝 이제 티저라고 해야 되나? 네. 힌트 줬는데 역대급이라고 역대급 네. 이제 뭐 이번 앨범 노래도 다 되게 좋고 너무 좋고 이번 타이틀곡 퍼포먼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팬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도록. 네. 이야, 역대급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또 멤버들 자체가 굉장히 기대하는 앨범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앨범 속의 곡들이 정말 조금씩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수록곡들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곡은 예, 처음 듣는 곡인데도 어깨춤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첫 트랙이 시그널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트렌디한 편곡에 가미되어서 편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EDM 곡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도 신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곡이니 만큼 어떤 인트로가 되는 뉴스트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담은 곡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 곡도 함께 들어볼까요? 기억을 걷는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부 시야를 나는 모르게 속여 그 숨은 좀 있어줘 데자부. 네. 네. 이번 노래는 저희 타이틀곡 데자부고요. 이제 처음 겪은 일인데 뭔가 있었던 일 같이 익숙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데자부 기시감? 네, 기시감을 주제로 만든 네. 노래고 이 노래는 대범주 씨랑 저랑 JR이 같이 만든 노래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뭐 작곡에 함께 하신 건가요? 작곡, 작사에? 아니요, 저는 작사에만 참여를 했고요. 네. 이제 동원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앨범에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같이 네. 했습니다. 뭐 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 상태가 워낙 높으니까 모든 곡들마다 애정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곡 중에 데자부를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백호도 일단은 백호도 곡을 쓰고 나서 늘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어떠냐. 그래서 모든 곡들이 다 들려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자뷰라는 곡이 저희의 방향성과 제일 잘 맞아 떨어졌었고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잘 품고 있는 그런 데자뷰라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타이틀로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곡을 여섯 곡 중에서도 가장 제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자뷰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데자부라는 기시감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냥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 정말 이 곡이 중독성에서도 자꾸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저도 데자부 자꾸 따라하게 되거든요. 아마 팬들도 그런 중독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 아무래도 제가 살짝 부르기도 했지만 킬링 파트가 있을까요? 킬링 파트가 있는데 앞에 인트로 부분에 뚜루뚜 뚜루뚜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중독성이 또 강하고 네, 가사가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네.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뚜루뚜 하는 부분. 뚜루뚜 뚜루뚜 뚜루뚜뚜 뚜뚜루 뚜루뚜 뚜루뚜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퍼포먼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집에 17개월째 아기가 있어서 산후가정계 뚜루뚜뚜만 자꾸 생각났었는데 오늘부터는 뉴스W의 뚜루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퍼포먼스도 특별히 뭐 보여주실 게 지금 보여주신 그 부분 말고 또 있나요? 데이자부 퍼포먼스는요. 어느 한 부분이 포인트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무드를 이제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안무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살짝 무대를 봤지만 강하지 않은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무용같이 부드러운데도. 감사합니다. 그게 포인트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데자뷰의 퍼포먼스는요, 사실 한 가지를 조금 이제 킬링 파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퍼포먼스를 봤을 때 하나가 그게 킬링 파트가 되는 네. 안무라서 퍼포먼스라서 그 전체를 좀 봐주시면서 보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좀 더 멋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 많은 팬들이 이렇게 흔적거리면서 이렇게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요.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북극성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제 애틋한 가사와 스트링 선율이 좀 가미돼서 저희 UWW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앨범에서 발라드 곡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밤에 들으면 좀 더 편안하고 이제 밤하늘 별들이 보고 싶어지는 노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들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방이 한창 더울 때 이렇게 누워서 들으면 느낌 좋을 것 같아요. 북극성 한번 찾아보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머리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 북극성 무대는요, 잠시 후에 무대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일레노기라는 곡인데요. 네. 그 일레노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스마일, 그 롤리를 거꾸로 해서 스마일이에요. 롤리를? 네, 거꾸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일레노기라는 제목이 나왔고요. 뜻도 이제 외롭지만 또 그 제목을 거꾸로 한 것처럼 반대로 또 외롭지도 않다라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노래를 말씀드리자면 좀 경쾌하면서 그리고 어반 장르? 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 약간 반전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웃픈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이죠. 잠깐 들어봤는데도 곡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섯 번째 트랙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묵직하면서 뭔가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있는 곡이에요. 네, 이 노래는 중격달이라는 노래고요. R&B를 기반으로 하는데 뭔가 멜로디 하나하나에 생동감을 조금 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 곡입니다. 아, 이거는 클럽에서 한 번. 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곡들이 다 느낌이 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앨범인데, 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이야, 이 곡은 제대로 클럽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곡이죠? 네, 이 곡은 이제 섀도우라는 곡인데요. 네. 하우스 장르를 기반으로 한 신스페이스가 돋보이는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느낌의 곡입니다. 네. 네. 이야, 아니 팬들이 이번에 그 뉴스W의 컴백을 보면서 댓글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전에 앨범들도 사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들이 너무나 명곡들이 많아서 전곡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번 쇼케이스에서 각 곡을 짧게나마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백호도 그렇고 이제 전곡을 좀 다른 스타일로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르를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찾아서 들으실 때 조금 더 원하는 스타일을 많이 들어도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듯한 그런 네.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뭐 아론 씨가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정말 USW의 스펙트럼이 커졌다는 느낌도 드는 앨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저만큼이나 궁금해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GD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